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우선 면제권 관련 내용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임대차 보증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경매로 주택, 아파트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어제 대항력에 이어서 오늘은 우선 면제권에 대해서 쉽게 임대차 전문 변호사인 김보원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전세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할 때 확정일자 꼭 받아야 돼, 중요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죠? 자,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가 우선 면제권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차를 보호해준 효력으로 다른 일반 채권자에 대한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네네. 자, 우선 면제권이라는 단어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나만 먼저 받는다, 우선 받는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 누구보다 먼저 받는 겁니까? 네. 건물주도 여기저기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 다른 일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우선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어우, 되게 중요한 권리 같은데요. 네. 예. 자,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모든 다른 채권자들보다 무조건 내가 제일 먼저 보증금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네. 우선 변제권이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갖추는 경우에 예. 날짜의 선호를 따져서 후순위 권리자, 날짜가 늦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날짜 따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제 말했던 그 이길 뭐 그때 그 이길이 바로 그 기준 날짜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즉 권리 성립에 선후 관계를 따져서 그 순위에 맞게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등록하면 먼저 받을 수 있다. 먼저 등록해야 받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최소한 이제 내가 확정일자 받은 때 그 다음날 그 이길 0시 될 때까지 나보다 먼저 등록한 권리자가 없다. 그러면 내 우선 면제권은 1등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등에다 볼 수 있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뭐 경매 들어가도 내가 제일 먼저 보증금 그 집에서 나오는 돈에서 다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계산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자 그러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네, 보통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법원, 등기소 등에서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네네.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형식으로 일자를 기재해서 찍어줍니다. 네네. 확정일자를 부여해주는 관공서는 관련 자료를 확정일자 후에 기재해서 정보를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임대차 한번 해보면 금방 알고 기억나는데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또 많잖아요. 네. 젊은 분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할 때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습니다. 전입신고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같이 임대차 계약서를 꼭 원본 갖고 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원본 갖고 가셔야 되고 사본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네. 자, 이런 우선 변제권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사용되는지 쓰이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이제 변호사님 근저당권 얘기하실 거고 뭐 경락대금 얘기하실 거예요. 네. 그 어려운 단어니까 한 번씩 풀어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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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를 얻어서 네네.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절차에 넘어가게 됐다. 네. 이럴 때 되게 곤란한 상황이죠. 곤란하죠. 네. 기존에 자신보다 앞선 일자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사람, 즉 네네. 집을 담보로 네네. 돈을 빌린 사람이 있거나 네네네. 이제 집이 압류가 되어 있다면 예예. 대항할 수 없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만 순위에 따라서 경매가 끝난 뒤에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근저당권 등기가 들어와 있는지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 거 주고 그다음에 내 거에 대한 우선 변제권 이 순서대로 따라 들어간다 이런 네, 얘기군요. 네. 자, 그리고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경락대금이라는 것은 경매 절차가 끝났을 때 네. 그 물건을 산 사람이 네. 내는 대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이 팔려서 네. 법원에서 팔아서 경매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 받은 돈, 네. 그 돈이 경락대금이라는 네. 건가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계속 설명해 주시죠. 그 경락대금에서 순위를 정해서 예. 그 순위에 따라서 먼저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그런 거 등수대로 먹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등수대로 나열해 갖고 네. 그럼 얼마씩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갖고 가는 거고 그게 얼마큼 순서가 딱딱딱 맞느냐에 따라 순서대로 나눠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등기되거나 등록되어 있는 권리부터 가져가는 게 원칙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설명해 주시죠.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다른 일반 채권자와 같은 순위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한다면 최고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네. 못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네, 얘기신 거죠.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대항력이 있어도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 보증금은 못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네. 얘기군요. 자, 그럼 두 개가 다 있으면은 경매 절차에 그러면은 세입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네. 세입자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네, 경매 저도 참여할 돈 주세요. 수 있습니다. 돈 주세요 하고 참여할 네,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없으면 참여할 수 없고요. 네. 우선 면제권이 없으면. 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 경매로 집이 팔렸을 때 내가 살고 있던 집이 팔렸을 때 우선 면제권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내 보증금을 그 순위에 따라서 돌려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국 대항력만 있어서는 보증금은 못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신 것 같고요. 좀 설명을 좀 더 해 주시죠. 네.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예. 설정되어 있다면 네네. 경매 절차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결국 집을 돌려줘야 될 상황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해당되는 데에서 내 거에 그 대항력이 발생됐던 시점보다 앞서서 근저당권이 있으면 대항력도 유지하기가 어렵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우선 변제권의 순위는 기본적으로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네네. 만약 확정일자보다 먼저 근저당권 설정기가 되어 있다면 예. 그보다 후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자가 다 받아가고 그다음에 내가 보증금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예.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귀찮다고 며칠 미루게 되면 대항력 순위가 밀려서 확정일자 순위도 밀리고 해서 바로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확정일자를 받는 게 귀찮다라고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입신고하면서 한꺼번에 딱 받아버리면 깔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까지 임대차보호법에서 중요한 대항력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알아봤거든요. 변호사님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좀 그래도 이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런 문제를 좀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또 안 줍니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요새. 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적 대응은 뭐 하죠?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전세 기간이 지나 이미 새로 살 집을 마련한 상태에서 예.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네네. 보증금을 주지 못하게 또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네. 최근에 전세가 좀 시세보다 낮아진 경우가 있어서 예.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빌라 같은 데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가. 예. 이 경우에 만약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예. 새로운 집주인에게 줄 보증금이 있다면 네네네. 이사를 하면서 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주택 임대차에서는 예.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인도와 예. 주민등록을 맞춰야 하고 네네.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까지 맞춰버리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모두 잃게 되는 문제가 나중에 이게 만약 경매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거기서 돈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임차권 등기해놓고 가는 게 중요하네요. 네. 네. 이러한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네네.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네. 이럴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네.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하면 됩니다. 그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보증금 받고 나서는 임차권 등기 풀어줘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안 풀어주시는 것 때문에 또 소송 걸리시는 경우도 가끔 봤거든요. 네, 그런 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최근 이제 전세대란이라는 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보증금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이 최종 소송으로밖에 갈 수가 없나요? 다른 네, 방법 없습니까? 네. 네. 집주인이 네. 계속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네네. 결국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네. 이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고 예. 집주인에게 집을 돌려주었다면 보증금에 더해서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을 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임차권 등기 신청과 그 등기 관련 비용도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김봉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전세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할 때 확정일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하겠습니다.